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냉동 공주입니다. 네, 왜 이렇게 떠세요? 자, 지금 밖에서 여기 우리 정승호 사장님의 차량을 좀 찍고 들어왔어요. 하, 도저히 오늘 너무 더워갖고 밖에서 뭘 자세히 더 보여줄 수가 없어서 들어왔는데 좀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네, 뭐 국내에는 이제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아, 나 이거 욕먹을까봐, 사실은. 이게, 자, 일단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또 그렇게 막 애타게 하고, 막, 아, 뭐가 있는데, 막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힐티 외골격 장비라고. 외골격 장비? 예. 국내 에어컨 설치 기사 중에 최초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자. 국내에서 그냥 뭐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를 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와, 이게 진짜 멋있네. 로봇 같은데? 로봇은 아니야.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디가 위에요? 여기 목 부분이 여기가 위고요. 여기 이제 허리벨트 밑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제품명이 이제 브랜드사는 이제 힐티고. 예. 제품명은 이제 여기 떠 있는 것처럼 XOS라는 제품명입니다. EXO-S, XOS. 요거를 한번 착용을 해보실래요? 제가 가까이서 요 휴대폰으로 좀 찍어볼게요. 네, 그러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 받침대 있잖아요. 여기가 위고, 나머지는 이제 팔이 이쪽에. 이게 목을 받쳐주는 이런 받침대가 있네요. 신기하네요. 예, 예, 이거 조절 다 가능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장비가 먼저 여기 어깨부터 착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있잖아요. 네. 여기부터 착용을 해서 여기 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허리 좀. 사이즈 몇이세요? 아, 저는 좀 배가 나와서. 네? 한 40 정도 있습니다. 아, 40? 네. 뭐 상관없고. 나머지는요, 이제 여긴데, 버튼이 보시면은 여기 밸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빼는 밸브? 게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밸브라기보다도 이제 여기. 끈인데? 예, 끈 조절. 끈 꼭딱이지, 이제. 그걸 여기서 팔에다가 이제 먼저 낀 다음에. 아, 이게. 네, 미리 요 끈들을 이제 제 사이즈에 맞게 이건 조절을 한 겁니다. 이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절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건 여기도 이렇게 하고 팔로 갖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골격 장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어깨가 힘들 수 있는 뭐 어깨 위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좀 유용하겠네요. 이제 이거를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까 봐 저 나왔는데 이거를 입으면서 이게 무슨 뭐 역도 선수가 되고 마초맨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절대로. 말 그대로 팔을 올렸을 적에 양손으로 누가 좀 받쳐주는 느낌 이 정도일 정도지. 이제 목이나 이렇게 어깨나 저갈 적에는 상당히 편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네. 목 받침도 있고, 천장에 뭐 작업할 적이나 판넬 막 여러 개 낄 적에, 뭐 할 적에, 그 다음에 여기 뭐 한마드릴 같은 거 있죠, 여기요? 네. 네네. 일부러 좀 무거운 거 갖다 놨어요. 이거 좀 무겁더라고, 이게 36볼트 네. 전에 거라고. 이런 거 할 적에 이제 그 앙카박을 적었는데, 일적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여기 받쳐주잖아, 이게. 이게. 보통 이렇게 뭐 손잡이 있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잡아주잖아, 이게 한 번씩.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깨 통증이나 목 이제 여기 뭐였다 날개 여기 이런데 좀 안 좋으신 분들 네, 아무튼 뭐 요즘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게 어깨가 많이 안 좋아지나 우리 직업 특징 자체가 나는 우리 에어컨 하는데 이걸 왜 쓰나 했는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쓸만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가격은 이제 뭐 가방이랑 이런 게 다 세트 이런 게 다 별도인데 잡서전은 한 160 좀 넘게 160? 좀 넘게 좋던 것 같아요. 160이면 그렇게 아주 비싸다고 볼 수도 없겠네. 근데 또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닌데 뭐 이제 말들이 많겠지만 맞아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나 좀 어깨 아프고 힘든데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면 사는 게 낫겠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또 싼 거예요. 환율 문제상 뭐 이런데 내가 나는 외국 사이트 좀 보니까 또 비싼 건 아니더라고. 국내 힐티가요, 또.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옆에 이게 무게나 이런 건 다 조절 장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텐션을 조절해서 요게 보니까 돌아가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높이 조절 있잖아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이런데. 그래서 체형에 맞게. 그렇죠. 그거는 본인 그거에 맞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걸 썼잖아요? 예. 또 없으면은 또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 또 힘이 들더라고. 예. 여름에는 물론 더운데, 여름에는 좀 덜 쓰게 되는 건 많은데, 또 이제 봄, 가을, 겨울이나 이럴 적에는
쓰다가 또 안 쓰면 또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 또.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다 얘기 들었으니까 솔직히 나도 못 믿겠어. 제가 한번 차볼게요. 뭐 사장님한테 맞춰놨지만 대충 뭐 저도 뚱뚱하잖아요. 내가 차보고 정말 괜찮은지 한번 그러십시오. 그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팔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팔 이쪽. 예, 이쪽 잡아보시고. 자, 그리고 먼저 허리부터 조절을 하셔야 허리.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변신! 닥쳐이 병신 새끼야!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진짜로. 이 모션을 한번 취해볼게요. 이거를 들어. 잠깐만요, 여기 내가 좀 더 풀어드릴게. 이거는, 이게 있어도 무거워. 그거 감각이 더 무디게 하시는 방법, 이게 조절 가능해요. 조금 더 텐션을 줄 수 있나요? 더 세게? 네. 한번 더 줘보세요. 이거 내려놓으시고 일단. 네. 아, 조절할 땐 또 이거 내려놔야 되는구나. 더 강한 힘으로. 잠깐만요. 더. 이렇게 피고 조절해야 되죠? 아니야, 이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힘이 이제 내가 내릴 때 더 힘들겠지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네, 제 해보세요 한번요. 네. 뭐 잘 느끼면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확실히 지금 얘가 받쳐주는 부분이 아닌 힘을 사용할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걸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진짜 목이 지지가 되는 느낌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고 요거 호불호 이거 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체험을 꼭 해보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뭐 어깨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면 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쓰다가 안 쓰잖아요. 그렇지. 몸에 차이가 나요. 또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사실 이런데 차이가 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로 오세요. 카메라 쪽으로. 예예예. 예, 예. 자, 솔직하게 이거 처음에 사서 써보고 약간 후회했다 안 했다?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진짜 약간의 후회도 없었다. 왜 그러면 힐티 체험장에서 나는 체험을 하고 나랑 맞으니까 나는 산 거예요. 저는 좀 후회돼요. 근데 쓰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역차별을 느낄 것 같긴 해. 이걸 안 할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힐티에다가 연락을 해서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저도 권해드려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좀 체형도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일 팔을 줄인 거잖아요. 아니 여기 더 이 지금 뒤에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아, 더 줄일 수도 있구나. 네, 지금 내 지금 여기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아무튼 이걸 꼭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지지는 약간 세진다 이거. 닥쳐이 병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잡아주는 느낌. 네. 양통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거 제가 해보니까 느낌 알아요. 올려보세요. 양손에 이게 누가 잡아주는 정도의 이게 느낌인 거지 이걸 무슨 뭐 이거에서 뭐 시래기를 번쩍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거 다 양손에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일단 네. 좀 뺄까요 이제? 예예예. 진짜 덕분에 좋은 체험했네요. 요 가방도 또 따로 사야 된다는 거죠 보관하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또 옵션 사항이에요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이 목 받침대가 이것도 다 옵션 사항이에요 이거. 그래요? 그리고 이거 패드까지도 있잖아요. 이런 패드까지도 다 부자재 다 판매합니다 따로. 그러면 이 목 받침대 이런 게 얼마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로 이렇게 차에다 넣게 되면은. 물론 뭐 공간에 따라 총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방 그냥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뭐든지 뭐 옵션 사항이지 공구가 뭐 제품에 따라서. 예. 뭐 주면야 저도 고맙지만은요 뭐 따로 그치. 판매하는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전용 가방을 쓰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가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네, 없으면 안 돼 이건. 이건 살 적에 그냥 같이 다 풀세트로 다 하나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차 뒷좌석이나 뭐 이런 데 놓고 다니는 거죠. 들고 가서 놓고 딱 꺼내서 입고 작업하는 걸 탁 보면은 벌써 옆에서
와, 쟤 뭐야?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촬영할 때 좀 장난스럽게 하기도 했고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너무 준비 없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던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써봤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인 만큼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실제로 착용을 꼭 해보고 사용을 해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착용을 했던 느낌으로는 이게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처럼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해서 큰 손상을 입는 걸, 우리 몸이 부상을 당하는 걸 막아주고 장기간 오랜 이런 어깨 위 작업을 하면은 분명히 어깨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는 장시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제가 또 구매해서 사용해 볼 수 없는 좋은 제품들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소개해 주신 승냉동공조의 정승우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